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펑켄 vs. Sunday! 어서오세요. 자, 오늘 해볼 모드, 푸나펑 Sunday 모드인데, 이 모드 제작자분이 무려 스카이 모드를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푸나펑 대표하는 모드 중 하나인데, 그 제작자분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퀄리티는 뭐 믿고 보장하겠죠? 바로 한번 가봅시다. Sunday 만나러. 와, 이거 뭐 메뉴 모드도 음마음마하네. 자, 출발합니다. VS Sunday. 와, 이거 컷신도 있네? And then she went on and on about historical materialism, then fell asleep on the sink. 야, 그 안에 썬데이 wow, 자고 있거든? Be quiet though. They should 어, 조용하자. 그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At 4 in the afternoon? 아니, 오후 4시에? Yeah, it's weird. 아, 이상하지? Anyways, you trying to watch Hamilton? 예, 해밀턴이나 보러 가자. Sunday hates it. 아, 썬데이는 그거 싫어해. 그때 남친 일단 들어왔고요. 요, so do 어, 그래서 I just 나는 뭐 하면... Oh no, yeah. Make yourself at home. 아, 편하게 있어? Cool, cool. 아, 오케이. 고마워. 어, 야, 거기 썬데이 자고 있는데. Oh, yeah, yeah. My bad. Did 아, I wake you? 아, 미안해. 내 깨웠니? No. 아니. 어, 의외로 쿨하네. 쿨하네, 썬데이. 좀 깨워가지고 좀 짜증났거든요. 어, 잠깐만. Hey. You're that famous ex-rock star daughter's boyfriend, right? 여친 딸이지? Word gets around, huh? Yeah. Can I ask you a favor? 아, 근데 그 내가 좀 부탁 좀 해도 될까? So my band is performing tonight, and my co-vocals broke their pelvis. I need a replacement. 그 보컬이 다쳤대요. I'm hoping you can replace them. 그래가지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I think I might be up for the task. What songs y'all got? Come to the garage. 창고로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어떤 노래인지. 아니 갑작스럽게 보컬 델타로 하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노래 중 하나거든. 10번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봐. 오케이 빕 알겠죠. 전 락스타였던 장인어른의 딸 남친이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확실히 노래 실력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발렌타인인데 빰빰빰 굉장히 좀 평안 노래인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졸릴 것 같거든요 제가. 와, 잠깐만, 뭐야, 이거? 헤비메탈인가? 오, 저 뭔가 되게 조용한 얼굴 속에 감춰져 있던 엄청난 락스트릿! 와! 지구가 흔들린다! 야! 이게 락이다! 야, 이 정도. 막이면은 거의 스카이도 오열하겠는데요? 다음 곡은 내가 자랑하는 노래 중 하나야. 뭐죠? 와, 이거 두 번째 곡도 느낌 있는데? 썬데이 목소리는 확실히 그 스카이 제작자분답게 약간 하이랑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 다시 한번 템포 올려! 야, 근데 이번 퀄리티 질입니다. 예, 컷신도 따로 들어가 있고. 근데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눈이 아파, 모드가. 너무 번쩍번쩍한다. 근데 썬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 캐릭터가 뭔가 세상 만사 다 귀찮아할 것 같은데 노래 지를 때만큼은 락에 대한 애정이 보여요. 짜자자자, 이게 콘서트 막곡이거든? 요 곡이 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아, 이게 이 노래 담긴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비비비비비. 아, 가능, 쌉가능. 가사 말이야? 아, 그거 그 폴더에 있어. 공식 가사가 있단 말이야? 3, 2, 1, go!
자, 세 번째 곡 마르크스인데. 또또또또루루또또또루또. 그 마르크스 하면은 유명한 또 사상가 중 하나잖아요. 와, 이것도 이거 화면이 딱 바뀌었냐? 야, 진짜 지구가 요동친다. 잠깐만, 이쯤에서 좀 약간 이 마르크스 가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우야, 잠깐만, 이거 진짜 가사가 있네요? 자본주의는 사기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집세를 지불할 수 있다. 돈에 기초한 인재의 가치. 노숙을 줄이다. 부자를 잡아먹다. 빌어먹을 스티브 잡스. 1%의 세금을 올리고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가사가 상당히 심오하군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사회에 반항하는 듯한 느낌의 마르크스, 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콘서트의 마지막 노래인 만큼. 오, 야, 이게 가사 듣, 뭔가 가사를 보고 들어보니까 확실히 노래가 도전적인 느낌이 들어요. 뭔가 기존 체제를 다 박살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근데 처음 들어보고 따라하는 노래인데도 역시 레코드 남친 다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썬데이가 약간 메인 보컬인 거죠? 기타도 잘 치고 말이야. 노래인 만큼은 진심인 썬데이. 랩 중독자. 예, 남친을 뒤지지 않습니다. 예, 잠깐만, 이거 약간 모양이 바뀌어서 살짝 헷갈린다. 우와, 정신없어. 월급을 올려줘요. 내 월급은 그대로. Goodness, keep it down. 엄크 떴다. The end. 아, 완전 고퀄 모드네 진짜.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깨고 나면은 히든 곡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무려 매드맨스를 락 버전으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친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노래라, 어? 좀 썬데이한테 부탁했어요. 보인다, 그 네바다 주 어딘가 초록 괴물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이 말이죠. 야, 근데 기존 매드니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닌가? 비슷한가? 와, 또 락 버전으로. 아, 하드코어 락 버전 들어보니까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우! 터진다! 어, 중간중간은 트리키가 특별출연 해주시는데.
아, 노래 겁나 좋아. 야, 이거 썬데이는 나중에 뭐 후속작 같은 것도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진짜 콘서트 가는 그런 모드 하나 출시해줘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60의 매드니스. 와, 크리키한테 개고생했던 기억이 새로 올라오네요. 에이, 뽕! 어? 뭐야? 와, 모드가 이것저것 또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이거 신기하다. 제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했는지도 다 나오고. 자, 일단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스카이 모드 제작자분의 신작 썬데이 모드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